오락가락 맑은 숨을 쉽니다. 잘 피라는 바다 식물이 애쓴돌입니다. 바다가 맑은 숨을 쉬니 그 속에 모여드는 것들이 넉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덕에 등량만 사람들은 사철 마르지 않는 바다 곳간을 품고 삽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바다에서 나는 것들로 삶을 이어가고 알토란 같은 자식을 키워내니 바다에 대한 고마움은 절로 생기게 됐죠. 그 마음을 손끝에 담아 차려내는 밥상이 있는 곳, 장흥 등량만의 이야기입니다. 운무가 낀 섬들로 둘러싸여 있는 저곳이 등량만입니다. 그 모습을 제대로 보기 위해 찾아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등으로 이렇게 쌓여. 예, 마치 연잎이 지금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예. 연잎, 예. 연잎이 둘러싸여 있다. 예, 그래서 연꽃 바라라고. 오늘은 제게 동행이 있습니다. 등량만의 사계를 찍는 박노철 씨가 저를 안내해 주기로 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서울 광화문에서 이제 차로 잰 듯이 쭉 하면은 장흥이 정남쪽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를 등량만이라고 그러는데 등량만의 뜻이 뭐예요? 네. 이순신 장군이 등량미를 조달했던 곳이라 그래가지고 등량만 그렇습니다. 장흥과 고흥, 보성에 걸쳐 있는 등량만은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유명합니다. 등량이란 아름답게 많은 걸 생산해내고 키워내는 곳입니다. 지금 등량만에는 갯장어잡이가 한차입니다. 그 넓은 등량만에서 잡히는 곳은 단 세 군데. 지금 찾아가는 노력도가 그중 한 곳입니다. 한창 준학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니 때는 땐가 봅니다. 하모. 이거 아주 오래 하셨어요? 오래됐어요. 네. 하루에 몇 개나 이렇게 몇 통이 나오세요? 12개 나오고. 12통? 네. 갯장어를 잡는 준학입니다. 거기 끼시는 게 뭐예요 지금? 요거 낙수 매는 거예요. 아니 거긴 매시고 아니 저 끼는 거 아니에요? 요거 전어로. 전어? 예, 미끼가 전어예요. 아, 그러니까 전어가 냄새가 좋으니까 고기가 잘 붙는다 이거죠? 예. 노력도의 갯장어 조업, 올해 첫 출하입니다. 던져둔 부표를 찾는 것이 조업의 시작이죠. 아이고, 조업 시작과 동시에 갯장어가 올라오는 걸 보니 올해도 풍어일 모양입니다. 김선규 씨 부부가 갯장어 조업으로 40년을 사는 동안 오늘만큼 시작이 좋은 조업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잡은 갯장어는 부부의 몫이 아닙니다.